충청권은 철도도 서럽다는 이런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 주민들의 숙원이던 장항선 복선화 사업은 내년 6월 홍선까지 완공되는데 정작 열차 운행은 종착역인 군산 구간이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2년 6개월 뒤에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역의 서해선 역시 홍성 경기 화성 전 구간이 완공되지만 서울까지 연계 공사가 남아 충청권 승객들은 서울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KTX 호남선은 똑같은 부분 개통인데도 운행을 결정해 충청 홀대론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세범 기자입니다. 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아산 신창에서 전북 군산 간 전체 118.6km로 이 가운데 1단계인 홍성까지 구간이 내년 6월 준공합니다. 단선으로 달리면 홍성에서 서울 용산까지 운행 시간이 2시간 10분 걸리지만 고속이 가능한 복선 전철로 운행하면 1시간 30분으로 40분이나 단축됩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종착역인 군산 구간이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복선 전철 운행 시기를 전 구간 완공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도 홍성 예산 주민들은 최대 2년 6개월 동안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방향을 일단 대학까지 한 번에 전철화가 돼야지 끝에서 끝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구간 개통한 사례가 좀 거의 없어가지고. 충남 서해안 지역을 경유하는 홍성에서 경기 화성 간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 역시 내년 6월 완공되지만 빈 차로 운행될 처지입니다. 국토부는 개통되면 홍성에서 서울역까지 57분에 주파한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종착역인 화성에서 서울까지 연계 노선인 신안산선이 1년 6개월 뒤에나 완공되기 때문입니다. 즉 충청권 주민들이 허허벌판인 경기 화성역에 도착하면 서울에 갈 교통편이 없어 굳이 탈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에 반해 호남은 일사천리입니다. KTX 호남선 용산에서 목포 구간의 완공 시기는 2027년으로 중간 기착지인 광주까지는 2025년 준공되는데 용산에서 광주까지 부분 개통해 운행을 결정한 겁니다. 똑같은 열차를 놓고 왜 충청권만 홀대하느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과거에 호남에도 이런 경우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개통하면은 운행도 같이 오고 장항선 복선 철도는 완전히 대야까지 다 공사가 끝났을 때 운행을 하겠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지역의 홀대고. 이대로 열차가 운행된다면 충청권 주민들의 불편이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역의 반발이 커질 전망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